KBS와 NFN의 이경찬 대표 앞에서 여러분께 오늘 이 시상의 지음과 인사 말씀밖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고 많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니팬의 이경찬입니다. 예, 저는 프로 MC가 아니라서 원고를 살짝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IT 회사입니다. 예, 첨단 기술로 세계화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신기술 나오고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정말 살떨리는 환경 속에서 항상 저희들은 초긴장하면서 살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머리가 다 질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올투게더 아시아 캠페인이야말로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2회 올투게더 아시아 어워즈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명예위원장이신 송희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여러 어르신들의 희망이 되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엔디텐더 이경찬 대표께서 또 축하 인사만 네. 해주셨습니다. 머리가 쓸 지경이라는데 그런 일이 좀 복 받았으면 또 좋겠어요. 남을 돕는다는 게 어렵고도 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부처님께 가난한 여성이 찾아왔답니다. 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그저 웃는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더 크게 베푸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화한시지요. 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웃는 얼굴로 오늘 격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조금 말씀하셨어요. 사실 살면서 저희가 웃는 네. 얼굴 참 보기 힘들잖아요. 좀 바쁜 세상에. 저희도 그러면 늘 한번 웃어볼 거야 그런 의미로 씨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아내가 후텁해서 네, 이해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이따 여러분께서는 너무 더워서 서서히 옷을 벗기 시작할 거고 네. 거의 오늘 수영복 차림으로 끝날 때 MC들이 진행을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찬 네. 아나운서가 끝났어요. 너무 더우셔가지고요. 예, 얼굴이 더 이렇게 반들반들. 그런데 반들반들한 얼굴이 입었어요. 지금 네. 피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네.